네, 저희 영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재밌게 만들려고 했고요. 무겁진 않아서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늘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현석 씨,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날의 분위기 2016년 처음으로 찾아가는 재밌고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여러분들 극장에 오셔서 사랑하는 분들과 혹은 또 썸 타는 분들과 함께 오셔서 영화 관람하시면 분명히 재미있게 보고 가실 수 있으시고 새로운 사랑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채원 씨. 네, 저희 영화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영화가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막큰 명장면이 있고 막 대단한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고 이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 세세하게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인물들 표정에서 설레임을 느끼실 수 있는 영화라 큰 극장에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남녀 주인공의 심경의 변화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잠깐 무대 옆으로. 예, 무대 옆으로 모시고 저희 빠르게 무대 정리를 하고 오늘 보기는 좋았는데 참저그 KTX 의자가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를 예, 정리를 하고요. 네. 포토타임은 유연성.